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 물류전략실 송은석 물류기획 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채널을 고정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현황과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공급계획을 중심으로 관련 현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화면에 띄워드리는 자료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자료 2페이지에 인천항 부두 개발 계획입니다. 관광 인프라로서 132만여 제곱미터의 골드나버는 상업시설로 개발하고 크루즈 여행의 중심인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과 대중국 카페리 여객 수송을 위한 국제 수준의 여객부두는 이미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4,000 TEU급 세계선석으로 구성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은 이미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다음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현황입니다. 인천항의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는 암물류단지, 북항배후단지, 신항배후단지는 경인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거미줄 같은 교통망을 통해 290여 개의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어 있어 수도권 물류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항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는 수도권에 위치하며 인천 지역 경제의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은 현재 67개의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주로 동남북 아시아를 거점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인천 신항을 중심으로 미주 항로 등 신규 항로 개설과 운영에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후단지 입주 및 투자 절차입니다. 복합물류 클러스터에 대한 입주 절차는 다소 일률적입니다. 저희 공사의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공공문상 첨부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공사가 지정한 날짜에 제출하여 주시면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성적순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합니다. 국내 최초로 인천항에 신설된 특화구역 입주 절차입니다. 우리 공사와 해양수산부는 입주기업이 주도하는 사업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한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투자를 골자로 관련 법제도의 개정과 동시에 해양수산부에서 인천항 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특화구역으로 지정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기업은 우선 공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제안에 대한 내용을 구성합니다. 이후 최초제안사업을 공식적으로 공사에 제안하게 되면 공사는 적격성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일 경우 적격한 투자자로 인정합니다. 공사는 이후 일정 기간 제3자에 대하여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공사는 최초 제안서에 대한 일정 부분 가점을 부여하고 최종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고득점 기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만일 향후에도 우리 공사는 특화구역에 대한 투자에 있어 기업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하여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입니다. 먼저 조성사업 개요를 보면 선관과 한진 컨테이너 부두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각 구역별로 우리공사와 해양수산부가 직접 개발과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인천신항 배후단지 1단계는 총 255만여 제곱미터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1단계 1구역 66만 제곱미터는 우리공사가 공급을 마쳤거나 현재 콜드체인 특화구역으로 추가 공급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 클러스터 공급 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2018년부터 진행한 기업 모집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해 첫째, 조기 제곱미터당 월 2,510원으로 책정한 임대료율을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22%를 선제적으로 인하하였고 둘째로 기존 기본 20년의 입주 기간을 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최종 50년까지 사업하실 수 있도록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신항과 인접하고 있는 동시에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인 한국가스공사의 LNG 부두 및 가스 저장 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액화 천연가스를 가정으로 보낼 때 발생하는 냉열을 전기 대신 활용하는 초저온 냉동 및 냉장 화물 특화구역으로 입주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콜드체인은 총 23만 제곱미터로 공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천신항배후단지 복합물류 클러스터 공급 현황입니다. 우리공사는 2018년부터 진행한 기업 모집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해 첫째, 초기 제곱미터당 월 2,518원으로 책정한 임대료를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22%를 선제적으로 인하하였고 둘째로 기존 기본 20년의 입주기간을 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최장 50년까지 사업하실 수 있도록 연장한 바 있습니다. 냉열 에너지 활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제공하는 액화 천연가스의 냉열은 물류센터에서 영하 60도의 초저온에서부터 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치와 백신부터 냉동 냉장 신선식품까지 활용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과거 기술적인 우려와 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9월 LNG 냉열 공급과 활용에 투자하고자 공사는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포함된 A타입 입주기업과 12만 제곱미터 약 5천억 원의 투자에 대한 사업 추진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제한된 투자 개요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복합물류 클러스터 입주기업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기업이 제시한 인천신항배후단지 복합물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배후단지는 인천신항부두와 도로를 경계하고 있어 수출입 물류의 최적지입니다. 입주기업은 이와 같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면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된 아물리단지 공급 및 운영계획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사업 개요를 보면 공사는 작년부터 중간에 보이는 1-1단계 67만 제곱미터를 우선 공급하여 왔으며 전자상거래, ODCY 및 지원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실적에 따라 최대 50년까지 부여하며 임대료는 신항배후단지보다 저렴한 제곱미터당 월 1,945원입니다. 다음으로 아물리단지 공급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신항배후단지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동일하게 제한공모 방식으로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 총 20만 제곱미터를 4개 구역으로 나눠 공급이 완료된 1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 연내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화구역과 별개로 배후단지 중심부 하단에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따라 SOC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과제로 스마트 물류센터 총 5만여 제곱미터를 중소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물류를 추진하고자 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아물리단지의 전자상거래 특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인접한 인천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CN에어 복합운송을 통해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과 연계한 최적의 GDC 서비스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공사가 추구하고 있는 스마트 물류센터의 청사진입니다. 화물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각종 설비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는 아물리단지를 근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천세관의 통합검색센터와 화물자동차 주차장 등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국제여객부두의 카페리 연계 화물 지원을 위한 ODCY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계획은 향후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항배후단지 부축에 대한 조성사업 개요 및 운영계획입니다. 본 부지는 기존에 이미 공급을 완료한 북항배후단지 남측과 연계하여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집중적으로 설치 중인 도로 인프라가 물류 효율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 용지는 제곱미터당 월 1,752원의 임대료를 적용하며 총 13만 제곱미터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입주기업 모집은 3차에 걸쳐 완료되었으며 총 7개 사가 향후 순차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비즈니스 모델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인
인천항 배후단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인천항에는 총 153만 제곱미터로 아물 1단지에 18개 기업과 북항 배후단지 남측에 14개 기업이 연간 40만 TU 수준의 물동량을 창출하며 지역경제와 인천항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 공사의 업무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항 신규 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는 올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하여 전년 대비 3%가 증가한 337만 TU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향후에도 신규로 공급할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인천항을 대한민국의 고용성장과 경제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항 신규 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